불기 2568년 3월 17일 합동 용왕대제에 참석해 주신 원로 대덕스님들과 중진 및 각 사함 주지스님, 불자님들, 충청북도 기관장과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종문이 주최 주관하고 충북 원흉불교대학이 후원하는 충북도민 안녕과 행복을 위한 용왕대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집탁에 맞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덕스님들과 모두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오늘 뜨거울까봐 구름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금 쌀쌀하시더라도 잘, 그 우비 낮은 거 있죠, 자리에. 그 추우시면은 우비 입으시면은 바람을 막아줄 겁니다. 그래, 우리 저 총무원 장수님께서 또 느리 오셔가지고 오늘 비 올 줄 알았더니만 안 오네요. 엄청 감사한 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충북교구 종무원 합동 용왕대제에 동참해 주신 본종 총무원장 상징 큰스님과 우리 교구 내에 원해 큰스님, 그 다음에 사막 큰스님, 우리 선거관리위원장이신 구산스님, 전 종무원장 도안스님을 비롯한 각 우리 각 사함 주지스님, 원로대덕스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법하게 법회를 봉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우리 각
지금 선거철이죠? 이제 선거철 다 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 지금 선거에 출마하신 의원님들 예비 후보님들 모두 당선되시라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행사 준비를 해준 우리 교구 부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바쁜 원장님 모시고 다니느라고 일정이 바빠서 제가 좀 행사 준비하는데 참여를 제가 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북교구는 지난해에도 충북도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무심천 수륙제와 백운화상 다례제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49제를 봉행하는 등 보살 불교의 실천과 대중교와 사회봉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설판되는 충북교구 종무원 합동 용왕대제 또한 중생이 아프기에 보살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비원처럼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 나라와 충청북도가 부강해지고 한 분 한 분의 소망과 소원이 성취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삼 생각해 보면 특히 이번 용왕제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은경에도 부처님 세계에 티끌수 같은 용신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지도론에도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를 일컬어 용상이라고 말했으며 아기 부처님을 아홉 마리의 용이 씻겨드렸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렇듯 용은 불교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용왕제를 통하여 불교가 더욱 사회 대중과 소통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불자님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질 것을 간곡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용왕대제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법석에 부처님의 자비가 들어오고 한 분 한 분의 사찰과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 총무원장이신 무심정사 보안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서 깊은 국보 제6호 탑평리 7층 석탑인 중앙탑 대도량에서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예하를 모시고 충북교구 종무원이 주최한 용왕대제에 동참하신 승속 양가 육부 대중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탑이란 원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고 예배하고 기원하는 공경의 대상이며 탑이란 말은 고대 인도에서 유래됐고 무덤을 이루는 말인데 수투파가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탑파로 되고 줄여서 오늘날 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정기가 서려있는 중앙탑 수월도량에서 충북교구 종무원이 용왕대제를 설판하여 탑에는 예배드리고 용왕님께 불공을 올리며 조상님께는 시식을 하게 되었으니 인연되어 동참하신 여러분께는 참으로 큰 경사고 홍복입니다. 복짓는 자리에 동참하셨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서기 1110년경 북송시대에 휘종이라고 하는 분이 그 천하오룡에게 관직을 내렸는데 왕의 직을 봉행했는데 청룡신을 광인왕으로 정룡신을 가태광 황룡신을 부흥왕 백룡신을 의자왕 흑룡신을 영태광으로 복책봉하였으며 기우제를 지낼 때는 해룡왕경과 운우경을 읽었는데 37일 동안 읽어서 비가 오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룡왕경 청불품에 보면 용왕님이
영축산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화가 되어서 중생들을 제도하기로 발심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대중을 공경하고 목숨을 바쳐 삼부에 귀하였으며 황금대궐 밖에서 스님들을 불러 모시고 변화를 보였으며 석굴 안에서 부처님을 청해 모시고 신령스러움을 나타내 보이셨고 지석천왕의 명을 받들어 끝없는 허공에 구름을 펴고 자비로서 아랫 백성을 거두셔 사회의 안팎에 비를 뿌리시니 변화가 자제하고 신통이 무효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북교구에서도 영산회상에서 발심하신 용왕대신님의 신통 무효한 가피를 입고자 도량청정부하회로 준비하고 삼부철령 강차지하시기를 청하오니 모든 용왕님은 이 법회에 강림하셔서 중생들의 공양을 받으시고 동참 대중의 마음을 섭수하셔서 각각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기 바라나이다. 오늘 뜻깊고 심오한 이 법회에 동참하신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용왕제 그러면 우리가 그 흔히 방생을 떠올리는데 방생은 금광명경에 보면 유수장자로부터 그 유래했다고 합니다. 유수장자가 아들 두 명과 길을 가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 물웅덩이가 말라서 그 고기가 다른 그 동물들의 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아들들과 함께 물을 다른 데서 떠다가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버줌으로써 고기를 살려준 것이 방생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방생의 용왕제와는 연결되는 건데 흔히 지금까지 보면 방생도 시대에 맞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육거리에 청주에 있기 때문에 육거리에 그 전에 방생용으로 봄철되면 미꾸라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꾸라지를 육거리 시장에 있는 걸 전체를 다 사면 방생인데 얼마치 이렇게 선택해서 삽니다. 그러면 방생되어지는 물고기의 마음은 굉장히 흐뭇할 건데 거기에 선택되지 못한 추어탕 까먹으러 가는 미꾸라지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나를 안 살려주냐. 그래서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꾸라지를 사서 하는 방생은 일체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방생 법회는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좀 시대에 맞게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공부합시다. 우리가 그 대승불교 이념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인데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어떤 그 신부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걸어가는 수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셔다 주겠다고 태웠습니다. 태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신부가 수녀의 허벅지를 만졌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수녀가 깜짝 놀라면서 신부님 누가복음 18장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또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또 손이 갔어요. 그러니까 수녀가 깜짝 놀라서 다시 큰 소리로 신부님 누가복음 18장을 아시냐니까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내려주고 성당에 돌아왔습니다. 성당에 와가지고 성경을 딱 펴가지고 누가복음 18장을 펴보니까 멈추지 말거라. 계속 전진하라. 거기에 영광이 있나니. 이 공부 안 한 사람이 평생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터득하고 터득해야 우리가 그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축사 말씀에서 이어서 제가 그 끝으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공부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살핍시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우리 공부합시다. 보살핍시다. 예, 보살펴야 됩니다. 보살피면 보살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살피면 대보살이고 많이 보살피면 보살마하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살은 그냥 보살피다의 주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살피는 대보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왕대제를 맞이하여 불자들에게 법을 전하는 법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께 법을 하시겠습니다. 법에 앞서 법을 청하는 청법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착양심심의 태종신가랑 유원태법사 광희 중생설 광희 중생설 광희 중생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축복을 함께 받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북교구종무원에서 용왕제를 모신다고 제가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용왕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전 종무원장 스님께서 이미 법문을 다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다 능히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 하나만 용왕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방사의 구룡왕이요 정예비람 토수왕이다나 감노 만남당이다나 모아이미타볼 지금 읽은 개송은 삼보집이라는 을의 집에서 나오는 개송입니다. 이 삼보집에서는 지금 읽은 이 개송이 다섯 방위에 사방의 바다 아홉 왕이 일찍이 룬비니 동산에 모여 물을 뿜어 올리고 금신을 목욕시켜 수승한 과를 이루었나니 부디 감로를 흘려 난당을 가득 차게 하소서. 내용인 즉 예, 상단을 청하여 상단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단을 청하여 의식인 상단 영청지에서 나오는 구룡찬이며 범음집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구룡찬에서 구룡은 북방불교에서 시따르타 태자가 탄생하자 아홉 마리의 용이 용왕이 나타나 물을 뿜어 시따르타를 목욕시키고 시켰다고 하여 이를 구룡토수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구룡토수가 아홉 마리의 용이 시따르타 태자 태어났을 때 용왕 아홉 마리의 용왕이 물을 품어줘서 그 물이 구룡토수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경전이기보다 중국에서 개송이 나왔고 우리 경전에서는 범천왕과 재성왕이 우리 애기 부처님을 목욕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왕이 많은 부처님 앞에서 역할을 하셨다고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과정은 거의 중국에서 많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오해온 사대주요 화수 출구 천두다 오 동서남북 사대주에 비 내리고 구름 펼쳐 오화팔문 놔두시어 천만 목숨 구하시네. 중생제도 한 생각뿐 무념으로 돌아가서 100가지 곡식으로 바다 같은 중생을 거두시네. 이 개송은 우리 불교 의례 중에 용왕청이라는 용왕청 안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용왕님이 우리나라는 본래의 신앙이 지금처럼 우리의 불교의 신앙이기 이전에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신이 칠성님, 땅의 신이신 산신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용왕대제를 모시는 물의 신인 용왕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불교가 자리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찰에 가시면은 삼성각이나 삼성전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토속신앙이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점지해달라고 우리 조상님들이 빌어오신 것이고 또 산신님이 마을을 수호하고 또 용왕님이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물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삼신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3월 30날 되면 3월 30날이 되면은 오늘보다 더 추울 수도 있습니다. 하늘신과 땅신과 물신이 모여서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일련의 농사를 점지하는,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이 점지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그것을 복을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빌고 있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금생에 근대에 와서 굉장히 활발해졌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삼성각에서 모든 것을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또 가정이 편안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빌어온 신앙이 우리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소원과 또 기원을 얻고자 해서 이 용왕대제를 모시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오늘 충북교구 종무원에서 수륙제며 용왕제까지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이 충주시와 모든 시, 군, 은, 면을 편안하고 아주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충북교구 종무원장이신 도성스님뿐만 아니라 모든 종도들이 함께 해주고 또 소임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해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태고종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은 와서 동참을 하시겠지만은 이러한 법회를 준비하고 아까도 말씀하셔서 나만 따라다닌다고 해가지고 이 자리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데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은 집안에 또 일이 생겨서 아마 또 신경을 많이 못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수륙제도 그렇고 이번 용왕대제도 그렇고 근래 와서 정말 힘든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이 어려웠고 또 이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유치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종무원장 스님을 비롯해서 우리 종도 여러분과 소인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회를 종종 열고 많은 불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일무사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동참하신 여러 신도님들 우리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이며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전 종무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 공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법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충북교구 종무원 원장 스님을 비롯해서 종도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긍정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삼계의 도사이신 부처님, 우리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하도록 몸과 마음 그리고 목숨을 다 바쳐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과 삼세의 불가를 정득한 삼천대천세계 부처님들께만 기어이 기명하겠나이다.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우리들은 다급땜을 내려오는 동안 신고의 사목으로 지현제가 태산 갔사옵기에 진심으로 찬이하나이다.
우리의 본사이신 부처님, 우리들은 정법을 만나고 선지식을 만나서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오니 그리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은 갑진년 3월 17일 충북교구 각사함 합동용왕대제를 공인하는 날입니다. 이 공덕으로 한국불교 태고종이 더욱 발전되고 충북종도는 돈독한 수행력으로 화합하며 신도들은 단결하기를 원하옵니다. 범이 피해학원 대중 각각 등 심신이 강건하고 신행원만 하기를 원하오니 박업생의 소작지 제업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마하반야바라밀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다음은 용왕대제를 모시겠습니다. 용왕대제는 신중작법 용왕청 피식 정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용왕청을 모실 충북 원용불교대학 광주 신덕스님의 학인스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님의 상축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해합원 대중 노소비구비군이 청신사 청신녀 대기단을 각각 대한민국 군용창 남북평화통일국이선양 민심단합 세계평화 우선풍조만민함락 불일증회 법륜상전 궁극계 항안어만세 법원금 자측지정성 불기 2568년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교구 동용왕기제 시회 합원대중 등 신바룬악몽삼보대성존가호지묘려 공서사방 출입제처상공길경 불봉제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영위소멸각기 사대강근 육군청정각인월리 인상공 자손창상국의 영화 안과태평수산국을 국제왕량신중소원의원단 성취원 금차지급지정성 금일흥공발언제자 시회학원기중등 각각중고 2차 연공덕 참선자 위단 동로 연불자 삼매현전 강경자 해안동수 영고자 수축 개차 박복자 복도 부족 분명자 분명장수 무자자 소득자녀 불화자 가족 화목 농업자 우곡 풍년사업자 사업성취 공업자 안전조업 상업자 세주대통 직장자 진급성취 무직자 취직성취 학업자 유치월장 시험자 원만 합격 비혼자 속두인연 운전자 무사고 운전 등 각기 안사여의 원만 형통지비 금차 지극지정선 금일 기도동참제자 등 각각 등 보기 각 상세 선망군모누 대종친재영숙배 참회 질손일체 진속 등 악열이 영가 차두량 내외 동상동화 유주무주 운지보혼일 재혼 등 악열이 열명경과 경급법계 사생칠치 삼도팔란사은삼유 태란수파 유정무정일체보혼 애혼 등중 악열이 영가 한탈삼계 직원의 초생국 봉진학방 행몽제불 판노관정관야 낭지 화륜제오 등무생법인지대원연원 항사업계 무량불자 등동유화장장음해 동익보리대도량 상봉화음불보사랑몽제불대광명 소멸무량중재장 핵등무량기지에 손성무상최정가 광도북계 제중생 기보제벌박대은 새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설바야바냐바라미 나무서가모니불 나무 Holy.
1568년 3월 17일 도민행복과 안녕을 위한 안고불려 태고종 충북 교구종무원 제1회 합동 용왕대제후원 시시바로 교구종무원 원장도성야 사부대중 미구미구니 삼이삼이니 행자 정신사 정신여건 고명 앞에 조금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불장들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동여 백의 단월 각각 등 다 같이 정근으로 하겠습니다.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용왕 대신 소라지라 나무소로 바야다 타다
제가 9월 28일 오심촌에서 있습니다. 대덕근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건선하셔서 더 좋은 인연에 더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조금 비즈니스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